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제 PN 코드부터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잡음은 주기성이 없죠. 그런데 이 의사 잡음 부호는 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잡음과 의사 잡음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주기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주기성이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주기성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화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시프트 레지스터가 몇 개냐 하는 단수다, 단수. 그래서 이 시프트 레지스터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15. 15마다 다시 이제 판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 쓸 겁니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확산이라든가 역학산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프트 레지스터가 자, 시프트 레지스터가 이렇게 이제 4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요 두 개를 해서, 자, 요런 식의 자, 그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에 1, 1, 0, 0, 0. 이거를 이제 C드라 그러죠. 이게 들어있다. 라고 만약에 해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0, 0 하면은 여기는 0이 되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 밀리고 0, 0. 자, 이렇게 되겠죠? 또 밀리면 요거 이거 0 되고, 이거는 여기로, 이거는 여기로, 이거는 여기로. 자,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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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여기는 1 되고, 하나씩 하나씩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겠지? 요거 이거 하면 또 어떻게 돼? 여기 1, 자, 0, 0, 0. 자,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밀려야 되겠지? 밀리.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0. 요거 밀리니까, 밀리니까. 자, 0, 1, 1, 0.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요런 게 쫙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0, 0, 0, 1. 0, 0, 0, 1. 맞아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하는 거를 해봤어. 여기가 0, 0, 0, 1. 그 다음에
0011 0011 자, 그 다음에 0101 0101 그 다음에 111 이렇게 되나? 네 개씩 한번 끊어서 보면은 얼마예요? 바로 2에 4, 1, 15. 그래서 주기가 15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고, 이거는 OR 게이트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건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거기 최장 보호다. 그래서 맥시멈 코드다 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요 맥시멈 코드, 최장 코드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뭐가 나온다고? 요게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뭐 0001 요거 이제 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코드가 바로 뭐냐면은 PN 코드예요. PN 코드.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다는 거지. PN 코드는.